네. 교토파크 아니고요. 교토파크 수도 요금 얼마인지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취재 또 따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워터파크 수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댓글입니다. 아, 또 워터파크 하면 5,000원 드죠? 그렇죠. 워터파크 하면 5,000원 드죠. 네. 친화하는 거 아니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네. 교토파크는 아니고요. 교토파크 수도 요금 얼마인지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취재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오션월드랑 캐리비안 베이 대표 주자 두 개를 취재를 해봤는데 네. 또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 답변을 안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션월드, 오션월드 사랑합니다. 오션월드 위주로 저희가 취재를 또 해봤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오션월드는 여러분 반전이 있는 게 여러분 무서워요. 지금 엄청난 걸 얘기할 거예요. 오션월드 오션월드는 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오션월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션월드의 물은 수돗물이 아니라 홍천 강물이었습니다.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홍천 강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오션월드 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성희름님 네. 와 해주셨어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강물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강물을 쓰는 특별한 이유는 네. 일단 저는 비용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뭔가 좀 더 저렴할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수도 요금을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 거쳐가지고 상수도 거쳐서 거기서 네. 취수 과정 다 거치니까 네. 근데 이 강물을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정수시설은 그쵸. 이용하는 곳에서 구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내용을 제가 바로 홍천강을 강이 흐르는 적과끓이 흐르고 있는 우리 홍천 네. 군청에 더 여쭤봤습니다. 또 네. 홍천 군청에도 여쭤보셨죠? 네. 일단 이 물을 사용하는 이 정식 명칭이 하천수 사용료입니다. 하천수 사용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하천수 수도 요금이 아니라 하천수 사용료. 네. 그래서 하천수 사용료인데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 납부를 하는 거고요. 아. 수도 요금처럼 뭐 수장군서나 이런 데 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일단 단가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죄송하지만 단가도 비공개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네.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누군가 취재에서 외인입니다. 저희 여러분 네, 껑드신 네. 닭으로 네. 사용량이라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네. 사용량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일단 극성수기 지금 7월 8월이죠. 작년 그렇죠. 기준으로 7월 8월에 네. 얼마 정도 썼냐면 17만 톤 정도 썼고 그리고 최 비수기 때는 한 대략 7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거의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우리 정리자 우빈 PD님이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7만 톤 하면 솔직히 맞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떠나지 마. 저 잠깐 그거 할 거예요. 약간 산수를 좀 할 건데 네. 17만 톤이 일단 성수기 때 한 달 사용료니까 네. 일단 그걸 30으로 나누면은 네. 얼마가 되냐면 하루 5,667톤 정도가 나와요. 하루 이것도 안 얻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루에 국민 1인 국민이 국민 1인이 1인 국민은 뭐야? 국민 1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도 양이 네. 20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5,667톤에다가 203리터를 적절하게 나누면 얼마 쓸 수 있냐면 28,000명이 쓸 수 있답니다. 여러분 무려 28,000명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를 강물 사용하니까 수도 요금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비교해 봤는데 일단 2021년 기준 7월 그 수도 요금이 서울 기준으로 톤당 590원 네, 네. 590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17만 톤에다가 590 곱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요. 한 달에 1억이나. 그러니까 수도 요금으로 만약에 오션월드가 한 달 했을 때 1억 정도 쓰지만 네. 하지만 반전이 있었던 게 오션월드가 이 정도는 내지 않았다는 거. 그럼 이거보다 저렴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강물을 홍천 강물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나 기관 중에서 네. 최대 얼마까지 내냐를 여쭤봤죠. 한 달 하천수를 최대로 이용하는 곳의 이용료를 물어보신 거네요. 네. 당연히 1억보다는 작고 3,2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3,200만 원. 아, 3,200만 원을 내는 네. 것이. 그래도 여러분 3,200만 원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요금을 3,200만 원이나 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다행인 거는 3,200만 원 주인공이 오션월드가 아니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오션월드가 3,200만 원, 그러니까 1위가 아니었던 거죠. 네.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홍천강 주변에서 오션월드보다 물을 더 많이 물을 쓰는 데가 많이 있다.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또 추측해봤죠. 네. 제가 또 조사한 결과 그 양조장, 맥주 양조장도 되게 물을 많이 쓴다고 해요. 보여주시죠. 네. 네. 황천, 네. 화이트 진로 강원 홍천 공장이 이렇게
홍천강 유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여기도 또 많이 쓰지 않을까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홍천구에서 받을 수 없었고요. 이 내용은 어디서 여쭤봤냐면 우리 한강 한강 홍수 통제소에 저게 또 문의를 해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강물 쓰는 양을 이렇게 제한을 해놓죠, 당연히. 네. 그래서 보통 하루 1만 톤 정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그걸 초월해서 하루 16,000 톤으로 계약을 처음에 맺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루 16,000 톤은 엄청 많겠죠? 저 워터파크보다도 훨씬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쓰는 게 한 달에 48만 톤이면은 홍천 그 강을 쓰는 오션월드는 17만 톤이니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네, 나잖아요.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네. 우리가 먹는 맥주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홍천 강물 맥주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맥주 우리 막 북한에는 대동강 맥주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뭐가 있죠? 홍천강 강물을 맥주? 사용한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가 있다. 네. 네, 하이트 맥주 나와주세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하이트 맥주가 등장했습니다. 직광고 아니고요. 아픈 광고. 무알콜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맥주를 광고하는 그런 커머셜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이트 젤로. 안주는 없나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희에게 달콤한 안주가 되고 있죠. 말 잘했죠 지금. 네. 네. 노래하세요. 취재합니다. 취재정서 웬. 네. 안녕. 이렇게 어버이 뭐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또 썼어 2,500원. 네. 잠깐만요. 어버이 잠깐. 어버이님 나랑 짠 한번 해야겠다. 어버분이 나랑 짠해요. 짠하고 있죠? 줘봐. 네. 네, 어버분이. 어버분이를 위해서 우리 건배합시다. 네, 뭐 어버분이를 위해서. 네. 아, 어버분이 왜 쏜 줄 알겠다. 네? 홍천강 어부였어. 홍천강물 어부셨네요. 하이트진로 사장님일 수도 있대요. 와.